안녕하십니까, 박세 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산나말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영상은요, 플라워 댄스 챕터 3 강좌 영상입니다. 근데 할 말 있습니다. 제가 플라워 댄스 인트로부터 해가지고 두 개를 이미 올렸는데 평소에 올리는 것보다 조회수나 댓글이나 반응이 조금... 강좌 영상 찍어달라는데? 이 영상은 진짜 조금 더 어려운 후렴 부분이니까 영상의 따봉과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제가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필요하시다면 피드백도 한번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후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렇게 타박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는 이렇게 끝났죠?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어서 하는 건데 바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아래 보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있잖아요. 6번 줄 베이스 0번 땅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잔향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칠 때까지 계속 6번 줄이 이어지고 있어야 되니까 6번 줄 건드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요, 2번 줄의 개방음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3, 0, 2, 0, 3, 0, 5, 0 이런 식이죠. 그래서 2번 손가락이 편하더라고요. 2번 손가락 세 번째 프렛 잡으시고 그래서 손가락은 두 개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은요, 이렇게 B-7 발의 코드 잡듯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이요,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프렛 일단 뻗을 거니까요, 준비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5번 줄과 1번 줄을 먼저 쳐줍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전에는 2번 줄 개방음이 뭐 3, 0, 2, 0 이러면서 계속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요, 이 4번 줄의 네 번째 프렛, 여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이 모양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새끼손가락만 추가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B-7 잡은 상태에서 5, 1번 줄 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줄 새끼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에 다섯 번째 프렛 누르신 다음에 2번 줄, 4번 줄 새끼손가락 떼시고 2번 줄, 4번 줄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프렛으로 말씀드리면요, 2, 4, 5, 4, 3 까지입니다. 처음부터 이어서 해보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하셨죠? 요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다음엔 0, 3 좀 붙어있죠? 이거 뭐냐면은 이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머닝으로 연주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뚠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머닝이 좀 더 괜찮으실 겁니다. 그쵸? 근데 해머닝 하실 때 중요한 거 있어요. 3번 손가락으로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거가 바로 이어질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3번 손가락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0, 3 한 다음에 여기 2번 손가락으로요,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눌러주신 상태에서 출발하실 겁니다. 그쵸?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출발하시는 거예요. 5번 줄과 2번 줄 잡은 상태. 그래서 오른손은요, 5번 줄과 1번 줄 3이랑 0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그래서 1번 줄에 세 번째 프렛 갈 때는 새끼손가락 아껴놓은 거 추가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3번 손가락으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을 잡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해보면은 그쵸? 그 다음은요, G 서스포 느낌 나는 건데요, 이 2번 손가락이 하나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끼손가락은 필요 없으시고요, 1번 줄 안 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상태. 그럼 또 3, 3 잡고 있죠? 6, 2,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형. 여기도 3번 줄 개방형이 포인트가 되네요. 그쵸? 3번 줄 개방형.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좀 찢으셔가지고 1번 프렛을 눌러주시면서 이거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잡고 있게. 뭔가 나이키 같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쵸? 2번 줄, 3번 줄 프렛으로는 1, 0 그 다음에 떼시고 0, 2번 줄에 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은 0, 3 나옵니다. 요거는 솔직히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할게요. 이렇게. 왜? 다음에 A마이너 코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려고 새끼손가락으로 했습니다. 지금 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시는 겁니다. 4번 줄부터 2, 1 잡은 게 A마이너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악보 보시고 하실 건데요, A마이너 잡으신 상태에서 5번 줄과 2번 줄 먼저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줄 그쵸? 그 다음에 2번 줄을 개방을 만들어놔요. 1번 손가락 떼는 거죠. 또 2번 줄, 또 4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잡고 있잖아요. 3번 치시는 거예요. 3번 줄, 또 4번 줄, 그 다음에 또 2번 치실 건데 아까 뗐던 거 다시 잡으셔야 돼요.
2번 줄, 그다음 또 4번 줄. 이어서 해보면은 이렇게 잡으시는 겁니다. 왼손은 보시면요, 맨 처음에만 놓고 다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여기서 1번 손가락 놓은 상태로 잡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E마이너 부분인데요, 여기서 3번 줄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A마이너에서 1번 손가락 놓은 모양, 이 상태에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 줄과 2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4번 줄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6, 2번 줄, 4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치시면 자연스럽게 2번 프렛 눌려있죠? 또 4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만 놓으시는 거예요. 3번 줄 개방에 만들어주시고, 3번 줄, 그 다음에 4번 줄 치셨죠?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에, 그 다음에 또 4번 줄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왼손만 한번 보세요. 그쵸? 가만히 있다가 이 3번 손가락만 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0, 0, 2, 2, 2, 0, 2, 0, 2. 그쵸? 주번호는 방금 말씀드린 거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왼손을 어떻게 잡고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합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잘 보세요. 1번 손가락과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과 3번 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3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세 번째 프렛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6, 3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줄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번 줄이 이제 또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 2번 손가락 놓으시고 개방연, 또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으로요, 네 번째 줄에 네 번째 프렛 눌러주시는 겁니다. 또 포인트 치셔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누르실 건데, 이 손가락이 약간 파고들어야 돼요. 그 새끼손가락 떼시면서 파고드시는 겁니다. 4번 줄, 그 다음에 또 포인트, 5번 줄. 그쵸? 이렇게 치시는 거죠. 이어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모양을 잘 잡으셔야겠죠. 다음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치고 힘을 풀어서 소리를 딱 끊기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편하게 뭐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 한번 처음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여기는요, 우리 2, 4, 5번 줄과 4번 줄, 2, 4, 요거를 잡고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은요, 처음에 잡은 거 말고 6번 줄과 3번 줄 먼저 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6, 3, 5, 4,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포인트가 5번 줄의 두 번째 프렛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 두, 그다음에 4번 줄, 그다음에 또 포인트, 그 다음에 4번 줄 개방은 또 포인트. 다음에는요, 이 2번 손가락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3번 줄에 두 번째 플랫 눌러주셨는데 손모양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눌러주시는 거예요. 전에는 개방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신 다음에 5번 줄에 포인트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줄번호만 말씀드릴게요. 6, 3, 5, 4, 5, 3, 5, 3, 5. 그쵸? 줄번호는 이거고요. 숫자는요, 0, 0, 2, 4, 2, 0, 2. 그쵸? 손가락 움직이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한번 마지막에만 딱 파고드는 거죠. 그쵸? 다음은 왼손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 4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5번 줄 또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다섯 번째 줄의 두 번째 프렛이 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5, 4, 5, 4, 5, 그 다음에 4번 줄의 개방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왼손 바뀌는 거 잘 보세요. 그쵸? 2, 4 잡고 있다가 2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2, 0으로 바뀐 겁니다. 2, 4, 2, 2, 2, 0. 그쵸? 그 다음에 2, 0, 여거 있는데요, 그냥 이대로 잡고 가만히 계시다가 5번 줄, 4번 줄 치시면 됩니다. 그쵸? 다음은요, 5, 4번 줄에 3, 2, 여거 잡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번 줄에 세 번째 프레임, 여기 또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5, 4번 줄 치시고 다시 5번 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5, 4, 5. 왼손 움직임 없죠? 5, 4, 5.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떼시고 4, 5. 그쵸? 그 다음에 2, 4 이거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거는 해머릭입니다. 어떻게 치는 거냐면 2, 4, 0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줄 개방형, 그래서 이런 느낌 나게. 그쵸? 그 다음에는 2번 손가락이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번 손가락도 바로 아래에 눌러줘서 3, 3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6, 4번 줄, 그쵸? 6, 4, 그 다음에 6번 줄 또 쳐주실 겁니다. 6, 4, 6.
그쵸? 저는 지금 5, 6번 줄에 세 번째 프렛 잡고 있습니다. 6, 4 치시고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 그쵸? 이번에 또 여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이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줄 포인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1번 손가락으로 까지.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페이지 끝인데요. 이 페이지 한번 처음부터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만 하면 끝이에요. 우리 아까 이렇게 잡고 있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5, 4번 줄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3, 2 쳐주시는 겁니다. 그쵸? 얘도 치고 딱 끊는 거예요. 왼손 힘 풀어주시면 된다 그랬죠? 딴.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겁니다. 10204. 그쵸? 이거는 이제 플립오프라는 기술인데요. 잡고 그리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 나게. 그래서 3, 2 이런 식으로 3, 2, 1, 0, 2, 0, 4. 줄번호는 5, 4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그쵸? 다음에는요 6번 줄과 2번 줄 먼저 쳐요. 6번 줄과 2번 줄 치는데 이제 2번 손가락으로 3번째 줄에 두번째 플랫 눌러줍니다. 그쵸? 6번 줄, 2번 줄, 그 다음에 3번 줄, 다시 2번 줄. 그래서 여기까지 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0, 2, 0, 4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냥 플림오프 연습하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되게 쉽습니다. 아까 3회로 시작했잖아요. 그거 똑같이 잡아주시고 5, 4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 개방염, 그 다음에 6번 줄과 4번 줄 잡는데 2, 1, 그쵸? 6, 4번 줄, 그 다음에 2번 줄. 그래서 이겁니다. 5, 4, 2, 6, 4, 2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E마이너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까지 치시면 끝입니다. E마이너 치시고 다시 한번 또 치실 때 치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페이지 또 이어서 쳐볼게요.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치시면 이제 플라워 댄스 후렴 부분 다 치신 겁니다. 제가 챕터 4까지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어려운 부분 지금 하신 거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다시 벌스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죠, 이거? 그쵸, 이거 챕터 2에서 배운 거. 요, 그대로 치실 건데 그 다음에 나오면 원래는 요걸 쳤었어야 돼요. 근데 이 후렴이 끝나고 이제 벌스 다시 치게 되면요 요렇게 치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저번에 아시던 벌스 그거랑 똑같은데 조금 더 빠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쳐보면은 요겁니다. E마이너 잡으시고요 6번 줄, 5번 줄, 4번 줄, 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 다음에 손가락 내려와가지고 3번 줄, 2번 줄, 1번 줄, 그 다음에 1번 손가락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누르실 건데요 해머링으로 가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1번 줄 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렛 누를 때 2번 손가락 누를 때 한 번 더 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플립오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그쵸? 그 다음에 2번 줄, 3번 줄, 그 다음에 아까 슬라이드 했던 거 다시 돌아오시는 겁니다. 그쵸? 아까 여기서 슬라이드 갔으면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탑을 보시면요 딱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제가 마지막 영상쯤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후렴 챕터 3 끝이고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천천히 연습하셔가지고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 플라워 댄스 다 전부가 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 길 것 같은데 긴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또 머지않아 챕터 4로 또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셨어요.